사무엘상 17장에서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전했고 12절부터 27절은 다윗이 전쟁터를 방문했고 28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이 도전했고 41절부터 58절까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대항해서 서로 진을 항오를 벌이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가드 사람이고 신장이 여섯 규빗 한 뼘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한 규빗은 손 끝에부터 팔꿈치 같이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계산해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290cm가 됩니다. 거의 3m가 되니까 완전히 거인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고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라 그 한 세겔은 42kg인데 그 갑옷만 해도 57kg이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는데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라 철이 600세겔이라 그것은 6.8kg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또 저주하고 그래서 이들은 심리작전으로 누구든지 한 사람이 나와라. 그래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나를 이기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리라 하면서 심리작전을 쓴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다 두려움에 빠졌고 그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도전은 바로 환경과 그런 모든 주변에 사탄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패배자로서 그렇게 침묵하게 만듭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사고 인류는 도전과 응전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지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그런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와중 속에 다윗은 전쟁터를 방문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많았고 또 다윗의 아들 여덟 아들 중에 세 아들은 군대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 군대에 나갈 나이는 20세 이상입니다. 결국 나머지 아들은 다 20세 이하가 됐는데 다윗은 또 말째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이 양을 치다가 그 형님들에게 형님들을 위문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부를 물었고 그 증표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명한 대로 그 진영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 광경을 보니까 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블레셋의 군대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든지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는 부하게 하고 또 그 집을 자유케 하고 또한 그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골리앗을 물리칠 장군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다윗은 그는 어떻게 그가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은 가만둘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최전선에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는 일어나서 담대히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작은 일들을 성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심부름의 사건을 보면 사울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심부름을 잘하다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28절 이하에서 다윗은 용기를 내서 도전한다고 하니까 그 형이 말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이 장형이 엘리압이 네가 어떻게 네가 그 골리앗 장군을 네가 싸우시느냐 화를 내면서 들에 있는 양을 어떻게 했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러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오히려 끝까지 저놈을 내가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고했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싸우기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또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것이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왕이 그래 가봐라 하면서 사울왕이 허락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에게 머리에 쓰고 갑옷을 입혔는데 사울도 원래 키가 큰 사람이고 또 그것이 익숙하지 못해서 다 시험적으로 입었다가는 다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그러나 모든 비난과 반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것을 보고 아주 확고부동한 결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런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무슨 일을 보더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또 실패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신 있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낙담하는 사울의 초라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고 다윗은 신앙과 용기가 충천해서 당당하게 사는 있는 그대로 또 무슨 뭐 무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확신과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이 나갈 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기를 너는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오늘 너는 공중의 새들과 틈짓들에게 내 고기를 던질 것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시리라. 그러면서
달려나가며 손에 주머니에 있던 돌을 취해서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치게 됐습니다. 돌이 이마에 박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실 이 이마는 뭐 뼈가 돼서 돌이 그렇게 박힐 그런 것이 못 되고 오히려 튀겨나갈 텐데 이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결국 이마에 돌이 박혀 완전히 쓰러진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그의 칼을 빼서 칼로 그를 죽이고 목을 베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를 가지고 다 물리치게 돼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왕이 물었더니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말하니까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왕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됐고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의 용사가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악인들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한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게 된 것은 그 당시 이런 모든 위험과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벌벌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은 자로서 왕으로 세웠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굳혀가고 이날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결국 사울왕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런 모든 위험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믿는 자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골리앗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다윗을 높이시고 또 다윗을 기름 부은 자의 증거로서 삼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축하게 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모든 역사 속에 지도자들의 책임이 귀중하고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확신에 찬 또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